에이, 봤지? 내가 보상금 얘기 딱 꺼내니까 꼬리 내리는 거. 어? 나중에 보상금 받으면 그거 다 내 덕인 줄 알아? 아예 그럼요. 그럼 뭐 어떻게 뭐 나한테도 좀 콩고물이 떨어지는 건가? 아, 물론이죠. 5대 5 반띵하시죠, 과장님. 이거 봐, 한여름 씨. 이제 보니 이 사람 뭘 좀 아는 사람이구만. 그렇지, 일은 그렇게 하는 거지. 시원시원하네 아주. 어? 좋아. 나 이거 지금 과장님한테 칭찬받은 거 맞죠? 그쵸? 후구 잡힌 걸로 보이는데요. 어머, 남 잘 되는 일에 재뿌리는 재주가 있으시네요. 별걸 다 별일로 만드는 그쪽 재주에 비하면 미쳐난 수준이죠. 잘했다잖아요, 공과장님께서. 일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. 버려졌거나 의심되는 물건은 절대 손대지 않고 신고부터 한다. 공항 안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 상식인 거 몰라요? 금괴였다고요. 금괴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. 폭탄이나 생화학태를 묶였으면 어쩔 뻔했어요. 앞으로는 버려진 물건에 절대로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. 알겠어요? 혹시 또 제 걱정 중이신가요, 사수님? 주의사항 입니다. 근데 팔은 괜찮으세요? 원래 타박상이라는 게 첫째 날보다 둘째 날 더 욱신거리고 아픈 법인데 멍 같은 거 안 들었어요? 근데요,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혹시 유단자세요? 아님 차렷 같은 거 하셨어요? 막 벽돌이나 쇠덩이 막 깨고 휘어뜨리고 부러뜨리고 막 텐스 정리 중이었다면서요? 어떠셨어요? 아! 어, 이웃이다. 안 가볼래? 아니요. 진짜 안 궁금해요? 전혀요. 가서 텐스 찾아오세요. 평범하게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보고 싶다며 그럼 그렇게 살아. 웬만한 일 눈 감고 무시하면서 적당히 쌩까고 적당히 못 본 척하면서